3박스요. 3박스를요? 택배 부르려고 했는데 내일이나 올 수 있대잖아. 그 근처에 우체국 있거든. 갖고 가서 보낼 수 있어? 네, 그럴게요. 주소는요? 네, 문자로 보내주세요. 앞에 자전거입니다. 조심하세요. 아, 대체 당신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했겠습니까? 어떡해. 아, 미안해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쪽이야말로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도 안 보일 만큼 물건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잘 보고 다녔거든요? 자전거 얘기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어요. 자전거가 오긴 어딜 와요? 보이지도 않는데. 뻥이죠? 왜 뻥을 쳐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건 다 젖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요. 정말 부자 불능입니다. 누가 할 소린데. 두 번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했죠? 내 말이 무서워요? 왜 아는 척을 해, 왜? 그쪽인 줄 알았으면 안구 테라라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아, 눈 멀었어. 안구 테러 좀 그만합시다. 예? 안구 테러? 눈을 버렸다고? 와, 누가... 색깔이 지난번 보여준 거하고 안 맞네, 그지? 톤업해서 PT 컨펌 받으라고 하세요. 일단 핏부터 확인해야겠어. 안녕하세요. 선배 옷이 왜 그래요? 가벼운 접촉 사고. 커피하고 떡볶이가 충돌했나 보네. 네? 갈아입을 옷은 있어요? 어, 잘 됐다. 안 그래도 모델 부르려던 참인데 이한계 램디가 이거 입어보면 되겠네. 오, 어깨 깡패네. 피지컬 좋고 모델 해도 되겠어? 어때, 핏감? 텐션이 들어가 있어서 활동하기 편하고 가볍고 그럼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어서 평상시 외출복 겸 아웃도어로도 괜찮겠네요. 오케이. 모니터 땡큐고 선물이야, 입구가. 선물이요? 예. 기가 막혀. 월급 루팡이라고 들어봤어?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인데 루팡 알지? 소설책에 나오는 그 도둑놈. 거기 빗대서 하는 일 없이 월급이나 축내는 사람을
월급 루팡, 월급 도둑이라고 불러.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써야지. 이걸 당신을 왜 줘? 내가 도둑이면 자기는 생날강도지. 30년을 날 부려먹고 그딴 소리를 해? 어, 자기네 아저씨 골프 배운다 그러지 않았어? 우리 아저씨 골프 끊어가지고 싸게 팔려고. 아이, 그럼 이웃끼리 싸게 팔아야지. 응, 그래. 한번 물어보고 연락 줘. 어? 응, 새별 엄마. 이번 여름에 캠핑 간다 그랬지? 캠핑용품 한 번에 사면은 되게 비쌀 텐데. 샀어? 사람과 사람. 좋네. 자, 나 간다. 네. 내려왔습니다. 박도경 대표님이신가요? 네. 아, 이쪽으로.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의 용기에 박수를. 하, 박도경 오늘부터 시작이다. 잘하자, 짜짜! 네, 선배님. 사람과 사람, 박도경입니다. 아, 오늘 개업했어요. 아유, 아직 걸음마도 못 됐습니다. 선배님, 지난번에 추천할 작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 우리 왕자님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자, 먹고 힘내. 할머니,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이제 갖고 올라오지 마세요. 계단 오르락 내리락 무릎에 안 좋아요. 그리고 할미 걱정까지 다 해주고. 다 컸네, 다 컸어. 운동삼아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은 학원 안 가고 왜 집에 있어? 오늘 인강으로 했어요. 인강? 인터넷 강의요. 세상 참 좋아졌어. 선생님이 컴퓨터에 나와서 수업한다는 거지? 네. 왕자님 휴학도 올해면 끝인데 시험 잘 봐서 편입해야지, 응? 네, 할머니, 지방대도 나쁘진 않아요. 명문대보다 적성에 맞는 기술을 배우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명문대학만 나와봐. 취업이야 따놓은 당상이지. 에이, 요즘은 안 그래요. 스카이대 나와도 백수된 사람 수두룩해요. 취업 걱정은 하지 마라. 할미가 어떻게든지 연주를 돼서 해줄 테니까 대학만 붙어. 노력해볼게요.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공부하는데 방해했네. 공부해라. 여보세요? 집. 소개팅? 이번에 어떤 일이야? 기분도 그래서 그냥 일찍 들어왔어. 이인은 똘똘이 산책. 엄마, 토리 똘똘이가 아니고. 아이고, 됐어. 부르기 쉬운 이름도. 그 도리가 뭐야? 아, 도리가 아니고 톨. 아, 맘대로 하셔. 아, 언니는 누워 있어. 오늘은 내가 아니고 우리 수정이요. 예쁘게 좀 해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기분이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꼭 제 딸 찾은 기분이에요.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기억도 모자라. 애초에 언니가 문제였어. 수정이 언니를 획돌변했잖아.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우리 식구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새끼 잃어보고 그런 소리를 해. 니들 미워서 나가라고 했어. 알아, 아는데. 우리 만약에 이사 갔어봐. 우리 지은이 덕분에 이 정도에서 끝났지. 지은이 아니었음 엄마랑 언니 전 재산 몽땅 날리고 아마 길바닥에 나앉았을걸? 웃음이 나와? 아니, 상상하니까 웃겨서 그래. 어? 자존심밖에 없는 엄마랑 언니. 알거지 때도 절대 한 푼 줍쇼 이거 못할걸? 아이고, 우리 집에도 못 올 거다, 그지? 아유, 웃기니? 일어났구나. 죽좀 줘? 웃기냐고 묻잖아. 들었어? 아유, 농담이야, 농담. 그럼 내가 이 꼴당에서 재밌니? 언니는 아무렴 재밌겠어. 나도 얼마나 놀랬는데. 아휴, 철이 없어서 그래. 네가 이해해라. 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멍청하게 속은 날 농담거리로 삼는데도 웃어야 돼요? 20년 내내 우리 수정이만 애타게 그리워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제발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빌었는데 이제서야 수정이 찾았다고 멍청하게 얼마나 기뻐했는데. 알지, 알어. 네 맘을 왜 몰라. 엄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 내가 다 죽이고 싶어. 총이라도 있으면 다 쏴 죽이고 싶다고요. 어디 계실까? 무슨 일 있어요? 저 확 꼬매버리든지 해야지, 원. 당신은 그 입이 대형 사업가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나 같으면 당장 내쫓았어. 이 집이 당신 집이야? 거기서 집 얘기가 왜 나와? 우리 집만 있었어 봐. 이런 서름도 없었고 눈칫밥도 안 먹었어. 와, 말귀 못 알아듣네. 내 말 뜻은 입 조심하라는 거지 집 타령하라는 게 아니오. 당신이야말로 말귀 좀 알아들어. 우리 집만 있었어도. 충주로 가자니까. 충주에 우리 집 있어. 거기가 왜 우리 집이야? 어머니 집이지. 거야 맞는데 눈칫밥은 안 줘. 아유, 당신이야 그렇겠지. 며느리인 난 내가 당신하고 똑같아? 아이고, 친정에서도 이 정도인데 시댁에 가. 아유 안 봐도 비디오네. 아유 참. 처형내서 눈칫밥은 내가 더 배부르게 먹고 있어. 장모님이 언제나 사이 대접해. 마당새 부려먹듯 하지. 거야 인간보고. 뭐? 저번에 엄마 말 못 들었어? 집안의 가장이면 제 식솔들은 어떻게든 책임질 줄 알아야지. 이게 뭔가? 이거 했어 안 했어? 어? 와, 누가 장모님 딸 아니랄까 봐 말투까지 똑같냐? 아이고 웃음이 나와? 어? 이게 웃는 걸로 보이냐? 속으론 운다 울어. 내가 어쩌다가 당신한테 홀려서 결혼을 했는지 참... 후회 막급 각골 통한이다. 아이고 그러셔. 후회 막장은 나도 내요. 아유 정말. 아이고 머리에서 돌이 굴러간다. 다녀왔습니다.
저녁 안 먹었지? 응? 어서 씻고 나와. 배 안 고파. 에이, 엄마 갈비찜 했어. 자반고등어도 굽고. 생각 없어. 족발 시켜줄까? 보쌈 먹을래? 안 먹어. 아유, 왜 그러는 거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해봐. 엄마가 다 해결해줄게, 응? 엄마가 할 수 없어. 내 걱정 말고 아빠 걱정 좀 해. 아, 듣기 싫어! 아빠 얘기는 꺼내지 마. 사랑해서 결혼했다면서.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한 거 맞아? 아휴, 몰라. 기억도 안 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왜 그러는데? 아, 네 얘기나 해봐. 말해도 소용없어. 어, 왔구나. 봐봐. 얘, 너 니네 누나랑 얘기 좀 해봤니? 네, 아직이요. 어머, 너 어쩜 하나밖에 없는 누나 걱정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들어왔어요? 점심도 굶었는지 얼굴이 반쪽이 돼서 왔어. 저녁도 싫텐다. 레오? 나 quanto mi hai mancato, mia cara. 우리 같이 살자. 보고 싶어. 사랑해. 미안해. 할 말 있으면 빨랑 하고 나가. 자. 엄마 사주받고 온 거면 됐어. 묵비권이야. 그렇게 쳐다보지 마. 이상해. 어? 다정한 눈빛 발사. 티 컨셉하고 안 어울려. 진짜 안 물어볼 거야? 어. 물어봐줘. 아니. 나 누나 동생이야. 그래서 뭐? 내 방문 누나에겐 항상 열려있다고. 거 잊지 마. 갑자기 선생님 도와드려야 돼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몇 번 뒤로 미룬 거라 취소도 못하겠고. 대답 부탁할게. 프로필 사진 안 올린 거 보면 비주얼은 기대하지 말고 커피 한잔 하면서 시간 때워줘. 저기 열심히 합니다. 됐거든요. 관심 없어요. 야, 벌써 30분 지났어. 아, 본과 1학년이면 아직 의사 아니거든. 직업 보장 빵빵해도 시간 개념 없는 남자 완전 별로야. 포기해. 아, 이게 바닥에 동전이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나 나왔으니까 약속 꼭 지켜. 동전이. 어, 알았어. 동전이 없네요, 이 동전이. 수고하세요.
저기 신혜은 씨? 차영준 씨? 네, 노황. 아, 차영준입니다. 골든아워 알죠? 외과의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쵸, 무지 잘 알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골든아워. 아, 골든아워. 그니까 그게 의사한테는 환자를 치료하는 시간이 모두 같은 황금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골든아워.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늦은 이유 설명해봐요. 저 변명 안 할게요. 실은 늦잠 잤어요. 솔직해서 좋은데요? 그쵸. 솔직함이 제 매력이자 무기입니다. 아, 안 되겠다.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신예은 아니에요. 예은이가 일이 생겨서 제가 대타로 나왔어요. 네? 대타요? 실망했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사실 저도... 아, 외과의 전공할 거라면서요. 네? 아, 외과의... 네, 뭐... 그냥 그러려고요. 제 이상형이 이국정쌤인데 남자가 봐도 멋지지 않아요? 상환이. 어, 오빠. 이제 퇴근하는 거야? 네. 어떻게, 일은 할 만해? 재밌어요. 돈 맛도 꽤 쏠쏠하고요. 오, 들어가자. 에이, 오빠.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같이 오자. 저 주세요. 제가 갖다 버릴게요. 에이, 마 됐어. 아버지, 저 주세요. 됐어. 아, 주세요. 야, 야, 우선부터. 들어가 계세요. 아니, 올라가. 잘 자. 네. 참. 오빠도 잘 자요. 아저씨도 안녕히 주무세요. 응? 참나. 점심은 어떻게 사 먹는 거야?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대충 때워. 그러면 안 되지, 유버령. 도시락 싸주래? 엄마 귀찮아. 귀찮을 게 뭐 있어? 나 반찬 가게 하는 엄마야. 싸줄까? 옷가게라 먹으면 반찬 냄새 뵐까 봐서 그래. 엄마, 왜 내가 사준 옷 안 입어? 입어야지. 오늘 입고 가. 이럴 때 어떻게 입어, 아까워서. 어디 외출할 때 입을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입어. 알아서 할게요. 아끼다 똥 댄데 새 옷 한 옷 만들 거야? 옷도 사줄게. 얜, 아, 누가 옷 사달래. 집에 옷 많아. 많으면 뭐해? 입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지 말고 입어. 비싼 것도 아닌데 엄마 안 입으면 갖다 버린다. 아유, 입어요. 확인할 거야. 인증샷 보내줄게. 콜. 너도 학교 안 가? 오늘은 오후 수업. 아유, 그냥 젓가락으로 먹지. 밥 갖다 주래? 씻고 먹을래. 형, 너 어제 소개팅 했다? 무슨 과? 의대. 의대? 어때? 잘난 척은 안 해서 괜찮아 보여. 오, 야, 나 이러다가 의사 자리 얻는 거 아니야? 어? 엄마, 그 소개팅 임자 있어. 나 대타 뛴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먼저 만나면 임자지. 왜? 그쪽 남자가 너 별로래? 글쎄, 안물 안 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대. 좋다 말았네, 응? 자, 여기. 이거
얼마 안 있어 새 거야. 아저씨한테 말씀드려. 잘 가. 갈게. 아이고 시원하다. 진작 대답할 걸. 쓰지도 않으면서 사다 놓게 말하고. 앞으로 한 2주는 견디겠다. 아 근데 그 이후는 어떡하지? 저 꿈을 깰 수도 없고. 어 그래 맞아. 어 선이야 나야 소윤이 잘 지냈니?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니네 언니 충격이 컸겠다. 태풍이 한바탕 휘몰아치고 아이고 이제 겨우 정신 차리는 중이야. 어, 세상에 너도 너무 속상했겠다. 속상만 했겠니? 아, 언니는 예민해져서 농담만 해도 그냥 파르르 하고 남편이란 이 인간까지 아주 내 속을 뒤집는다. 아휴 세상에. 그나저나 네 남편은 학원 잘하고 있지? 아휴 그래 너니까 얘기할게. 우리 애 아빠 백수다. 왜? 아 왜긴 쫄딱 망했지. 어머 세상에. 야 내가 괜한 얘기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 참, 넌 어떻게 지내? 응? 내가 연락한다고 하면서 집안이 이래갖고. 너 애가 둘이지? 아들, 딸? 응. 애들 다 회사 잘 다니고 있어. 저기, 선이야. 혹시 니네 매장에 직원 안 구하니? 응? 아니, 애들도 다 크고 시간도 남아들고 집에서 놀러니까 좀 그래가지고 직원 안 뽑아? 야, 일을 왜 해? 놀아.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래라. 아니,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지. 돈 없어. 아유, 기집애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데 앓는 소리는. 야, 너 복 받은 줄 알아. 너 고졸 출신인데 대기업 임원의 남편을 뒀으면 너 진짜로 팔자 핀 거야. 야, 여기서 학교 얘기는 왜 하니? 아니, 고졸 출신이 어때서? 잘 살면 장땡이지? 내 팔자 봐라. 백수 남편에 아들은 아직도 대학생이라서 돈덩어리다. 난 네가 진짜로 부러워. 선이야, 나도 너니까 얘기할게. 진짜야? 그래. 어디 가서 졸업했다는 얘기 창피해서 못했어. 좋겠다. 진짜 나도 하고 싶다 얘. 부럽다. 부럽기는 이혼하자는 거를 갖다. 야 누구 죽으라고 이혼을 해? 뭐 남 좀 열 시킬 얘기니? 그래서 결혼하자 그랬어. 해보니까 어때? 어? 뭐 이식군 먹이다가 영식님 되니까 세상 편하지. 이식군 영식님?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 한 끼 먹으면 일식씨, 두 끼 먹으면 이식군, 삼시 세끼 다 먹으면 삼식이놈이랜다. 야, 반찬 걱정할 거 없고 빨랫감 줄어들고 넓은 침대 나 혼자 편하고. 나도 졸혼할까 보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괜히 말했어. 야, 난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 엄마 기절식품할 거 뻔하고 그 인간 나 없으면 알거지야. 아이고, 그냥 자살한다. 지고 살아야지. 아, 저기 지금 당장은 자리 없는데 티오 생기면 알려줄게. 아마 곧 자리 나올 거야. 그래, 부탁할게. 어머, 나 그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리 너무 오래 비웠어. 그리고 나 잠깐 들릴 데가 있어서. 응, 그래, 그래 가자. 자, 잘 나왔다. 이제부터 이 구두 신으시고 꽃길만 걸으시는 겁니다. 아우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포장해 주세요. 예, 네. 잘 왔습니다. 이야. 어머. 야, 사장님, 저 이 디자인으로 주문 하나 더 할게요. 어, 아 예. 세련됐다. 예. 이거요. 앞이 좀 더 빼주고하고. 네네. 까만색으로 할까요? 네. 갈색? 아니요, 아니요. 똑같이요. 까만색으로. 네.
저기야, 저기야. 자, 요거는 단골이라 서비스. 잘 먹을게. 안에서 볼 때보다 더 이쁘다. 자기한테 잘 어울려. 그래? 되게 비싸 보인다. 얼마 줬어? 비싼 거 아니야. 우리 딸이 사줬어. 어디 건데? 돈은 있나 보네. 시장 거야, 싸. 이 말도 안 돼. 비싸 보이지? 너무 좋다. 우리 애가 눈썹이라 있잖아. 그 원피스 그거 어디서 팔아요? 아우, 옷이 참 이쁘네. 이거 어디서 샀어요? 말해 알려나. 아, 네, 수정 부티크 그러고 있어요. 말해 알려나? 길거리 펴라고 있어요. 길거리 그 길거리가 어디 어딘데요? 사시게 이거 싸구려라 안 어울리실 텐데. 맞다. 옷 팔면 한이한테 수당 떨어지지? 어딘지 알려줘요. 내가 이거 저희 수정 부티크 매장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정로스? 보는 눈 있으시다. 맞아요, 정로스. 아 그래요? 얼마예요? 현금으로는 15고요 카드로는 18이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금방 찾아올게요. 금방 올게요. 네, 꼭 오세요. 19만원짜리가 15? 저런 것들은 콩밥을 먹여야지 안 돼. 여보세요? 경찰서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옷들 여기서 판매하는 거 맞죠? 네. 경찰입니다. 이 사유 제품 불법 유통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업체 리스트 뽑아서 나한테 좀 줘요. 누구세요? 저 전화 잘못 걸었어요. 누구세요? 디자이너 윤진희 선생님이세요. 지벌은 난 못 준다더니 못된 건 다 하네. 이 아줌마 딸내미였어? 보자 보자 하니까 야!